안녕하세요. 위클리 LCK가 아닌 롤면서 배우자의 당군입니다. 썸머 시즌으로 돌아온 롤면서 배우자 김동준, 이현우 두 해설은 너무 설명이 고급져요. 그래서 썸머 시즌 1화 특집으로 제가 특별히 실버의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선수 그리고 챔피언은 대세 예감 삼성 크라운의 빅토르입니다. 와, 프레이 뚫어봤어. 지금 빅토르 노기야 와, 일단 백 삼성 게임 터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스 CC 제대로 걸렸거든요. 다음에 빅토르 데미지 엄청 세요. 자, 근데 추가 상황. 근데 핑퐁을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리요. 와, 근데 전투전 서로 수호천사 있고요. 자, 스맥 앰비션 살아나고 큐베가 버티고 큐베 수호천사. 네. 이러면은 추가 끝까지 싸우면 애매하지 않나요? 끝까지 싸우면은 삼성이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애매하죠. 네, 큐베. 큐베도 결국은 자 뒤에 레이저. 빅토르. 네. 참 빅토르도 이번에 마법사 챔피언 업데이트 대상이었죠. 이제 E 스킬과 R 스킬이 시전 데미지는 줄어들고 추가 데미지가 늘어났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우선 크라운 선수의 저레벨 라인전 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 스킬로 원거리 미니언과 적 챔피언을 함께 노려줍니다. 이후 Q평으로 적을 견제하고 다시 돌아온 E 스킬로 원거리 미니언을 노리면 CS 파밍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강으로 E 스킬 업그레이드를 한 뒤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한방 파밍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폭발적인 화력으로 적을 녹이는 크라운 선수의 플레이를 배워보겠습니다. 시야 밖에서 후진입하며 결정타를 먹일 찬스를 잡은 크라운 선수. 우선 궁극기를 먼저 사용하고 Q 스킬로 데미지를 주며 본인의 이속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E 스킬 차례인데요. 적의 이동 경로를 따라 써서 피할 수 없게 만들었네요. 대박. 그리고 전멸로 쿠평을 쓰면서도 R 스킬을 계속 적쪽으로 사용해서 데미지를 누적시킵니다. 이지리얼도 잡고 에코의 전멸까지 뺀 멋진 스킬 콤보였습니다. 크라운 선수는 폭풍전사의 포유를 선택했습니다. 후반에 폭딜을 넣는 빅토르가 엄청난 이속 버프를 받으며 한타를 캐리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이죠. 아, 그리고 포악함은 크라운 선수도 찍는 특성이에요. CS 먹기 힘들다고 뭐라 하지 말고 이거 무조건 찍읍시다. 제발 꼭 좀 찍으세요. 빅토르의 핵심은 역시 고유 아이템인 마공학 핵이죠. 다른 어떤 아이템보다 마공학 핵을 빠르게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E 스킬의 추가 폭발 효과, Q 스킬의 이동속도 증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치베이는 저같이 E 스킬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아이템입니다. Q평만 해도 엄청난 데미지를 적에게 넣을 수 있어요. 크라운 선수는 성장 쿨감 10%를 선택했는데요. 리치베인과 쿨감신 그리고 블루버프가 더해지면 40%의 쿨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2위였던 타이거즈를 잡으며 기분 좋은 출발에 성공한 삼성. 크라운 선수는 그 중심에서 경기 딜량 1위를 달성하며 부활한 빅토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연습량이 많기로 유명한 만큼 이번 시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팀 그리고 선수입니다. 롤챔스 썸머 시즌은 OGN은 물론 스포티비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직 모르셨나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스포티비 넥슨 아레나에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상암 OGN E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일주일 내내, 썸머 시즌 내내 꿀잼 LCK를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썸머 시즌, 새롭고 다양한 챔피언들과 함께 명경기가 속출하는 LCK. 이번 시즌에도 놀면서 배우자를 통해 여러분께 주목할 만한 선수와 챔피언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놀면서 배우자와 함께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저 단군을 제일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